네, 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제임쌤입니다. 오늘 변함없이 베이직 그래머 뉴스 네, 102과 보이시죠? 네, 전시사 두 번째 편 From, To, Until, Since, For 이걸 해보겠습니다. 섹션 A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From, To인데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예문을 볼까요? We lived in Japan 언제부터 언제까지? From 2007 to 2014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from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어디 어디로부터. 그래서 to가 나오죠. 영어에서 전치사 to는 to 부정사 to 말고요. 전치사 to.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온 전치사 to는 거기를 향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제가 다 봤는데 예외가 없어요. 거기 향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로 좀 바뀌지만 개념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 work from Monday 어디를 향해서? To Friday. Monday로부터 Friday까지. 그 다음에 from until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예, from A to B도 되지만 특히 시간에 대한 걸 얘기할 때는 from A until B 이것도 됩니다. We lived in Japan from 2007 until 2014 이게 된다는 거죠. 자, B를 볼게요. Until Friday, until December, until 3 o'clock 여기까지는 전치사로 쓰인 예죠. 그런데 until은 접속사로도 쓸수 있죠. 뒤에 문장이 와도 된다는 얘기죠. Until I come back.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네, 여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until을 좀 보고요. 자, until은 그때까지죠. 이 until은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가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예문을 볼게요. They are leaving town tomorrow. 내일 떠난대요, 타운을. They will be away until Friday. 자, 금요일까지 away한 상태일 거라는 거죠. 그럼 away한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쭉 이어지는 거예요.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면이다. Until은 면에 대한 거다. 시간의 면에 대한 거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점이 아니라는 거죠. 점이 아니고 면입니다. I went to bed early, but I wasn't tired. 그래서 피곤하지 않았대요. I read a book. 책을 읽었어요. 언제까지? Until 3 a.m. 그러면 책을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행동을 until 3 a.m. 3시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면이라는 거죠. 예. 그 시간을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면에 대한 겁니다. 시간을 면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Wait here. 여기 기다려. 언제까지? Until I come back. 아, 이건 좀 아니네요, 또. 아, 이런 거에서 또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Until I come back은 내가 올 때까지. 아, 기다리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기다리는 행동. 기다리라는, wait를 갖다 쭉 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점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행동을 그 시간, 기간 동안 쭉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게 until입니다. 네, until의 느낌이 그거예요. 기억하시고요. until은 till로 쓸수 있습니다. 회화에서는 till로 많이 써요. Wait here till I come back.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compare 보겠습니다. 비교하는 거. How long will you be away? 얼마나 오랫동안 머리 가 있을 거냐? 그랬더니 until Monday.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away한 상태가 Monday까지 쭉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When are you coming back? 언제 돌아올 거냐? When으로 물어봤죠. When. How long으로 물어보니까 until Monday라고 했지만 When are you coming back? 언제 돌아오냐? 그러면 언제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on Mond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으로 물어봤냐에 따라서 내 대답이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Until은 언제까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에 언제까지? 이런 단어로,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2초, 1초, 2초. 네. By입니다.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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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언제까지라고 쓰여요. 근데 Until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뜻이 같다고 해서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책은 비슷한 거를 굉장히 잘 비교를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는 by가 안 나왔죠. 그 얘기는 뭐냐? 원어민이 봤을 때는 until과 by는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걸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해석을 이제 뜻을 갖다 한걸 바꿨을 때 이게 같기 때문에 by는 뭐냐면 기한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한. 그 행동이 쭉 이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때까지 끝내 이런 거 있잖아요. You have to finish this job until tomorrow.
이렇게 하면 아니 죄송합니다. by tomorrow. 그럼 until이 아니고 you have to finish. finish 하는 기한을 알려주는 거예요. you have to finish this job by tomorrow. 뭐 by 7 o'clock tonight this evening.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끝나는 그 기한 언제까지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기한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계속 finish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행동이 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때까지 뭔가 딱 완료돼야 되는 거예요. 완료 시점을 알려주는, 완료 시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전치사가 by입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자, see 볼게요. since. since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 since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a time in the past. 그쵸? 과거의 시점을 딱 얘기를 해주죠. 그때로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ince도 면입니다, 면. 면의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since Monday, 그러면, Monday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ince 2012,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since도 이렇게 전치사로 쓰기도 하지만, since I arrived, 이런 식으로 내가 도착한 그때를 기준으로 쭉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접속사로도 씁니다. 아까, until도 전치사로도 쓰고 접속사로도 썼죠. since도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나와도 되지만, 동시에, 문장이 나와도 된다는 거죠. Sinc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이래로 쭉 이것도 since를 쓸 수 있는, since를 또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since의 특징 때문에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립니다. 물론 현재 완료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요. Joe is in the hospital. 자,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근데 있어 왔죠. She's been in the hospital since Mond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e has been. 아, he has been. He's been. 있어 온 거죠. In the hospital since Monday. Monday를 딱 찍고 그때부터 쭉 이렇게 면으로 면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Sue and Dave have been married. 결혼되어 있는 상태 이어 온 거예요. Been married. Be married가 결혼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혼된 상태 이어 왔다는 거예요. Since 2012.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From 2012 until now죠. 그 다음에 It's been raining. 이것도 raining이죠. 이건 현재 완료 진행인데 rain하고 있어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말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입니다. rain하기 시작해서 rain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It has been raining. It's been raining since I arrived. 내가 도착했던 그 시점 이래로 쭉 지금까지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We lived in Japan. From 2007 to 2014.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가 아니죠. 2007년부터 물론 지금까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until now까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과거를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We lived in Japan until 2014. 그때까지 살았다 이거죠. 네.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현재 완료 쓰는 게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We've lived in Japan from 2007 until now.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그 전 과거의 어느 시점인데 그 전의 어떤 시점부터 역시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살았다. 그건 그냥 과거죠. 현재 완료는 아니죠. 현재 완료되는 게 아니니까. Now we live in Denver. 덴버에 지금 살고 있는데 We came to Denver in 2014. 이거는 came을 썼죠. 왔다. 왔다는 그 행위는 어떤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in 2014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since를 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we've lived in Denver.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since 2014.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서 since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for를 쓰는 걸 볼게요. 자. for도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는데 뒤에 나오는 그 어구가 다르죠. Joe has been in the hospital. Joe's been in the hospital. 병원에 있어 왔어요. 3일 동안. for 3 days. 이렇게 3일 동안. 이게 for 다음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죠. 예,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그 다음 볼게요. 뒤를 볼게요. 예, 여기 보면 for 다음에는 a period of time. 이렇게 나와있죠.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가 오는 거죠. 명사 9가 오는 거죠. For three days. 보통 숫자가 들어갑니다. 물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For a long time. 이런 건 경우에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for three days, for 10 years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을 읽어볼게요.
Gary stayed with us. 우리랑 같이 있었다. 머물렀다. For 3 days. 3일 동안. I'm going away. 나 멀리 뭐 외출해. 출장가.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주로 집을 떠나서 멀리 가 있는 경우에 going away라고 하는 것 같아요. For a few weeks. 이렇게. 몇 주 동안. I'm going away for the weekend. 그러면 주말 동안이 되는 거죠. They've been married. 결혼되어 있는 상태에 왔다. For 10 years. 10년 동안. 그래서 for 역시 면에 대한, 시간의 면에 대한 걸 나타낼 때 for를 쓰는 거죠. 네, 딱 10분 넘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도 조금 이제 뭐 비교하는 것도 좀 나오고 하니까 뭐 for랑 during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일단 100이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낌 영어 재미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